네, 2017 마마인 홍콩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의 주인공은요 바로 다이나믹 듀오와 첸이었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모니터를 살짝 했거든요. 네. 근데 아시죠? 지금 왜 없는지. 수상성을 말씀하신 찰나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개코 씨를 위한 저희 특별한 또 스테이지 자리거든요. 여기서 못한 얘기 다 말씀하세요. 아주 길게 한번 네네. 하겠습니다. 제가. 딱 섰는데 제가 하고 체리하고 개코가 얘기를 하려고 옮겼어요. 자리를 마이크 앞으로.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. 이게 유튜브, 페이스북 180개국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. 그냥 길게 좀 편하게 편하게 해서 시간 제한도 없어요.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그렇지. 네. 일단 뭐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 전에 스케치한 곡인데, 네네, 그쵸. 곡이 한 적어도 6년 정도 전에 그냥 뭐 베란다에서 막 이 노래를 스케치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노래가 상까지 받게 될지 몰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첸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 같이 돼줘서 네.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첸한테 고맙고 그리고 같이 곡 만든 필터라는 친구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해도 돼? 계속? 그럼요. 침이 나네. 오늘은 지금 인터뷰 질문 중에 다 개코시 개코 여섯 개 질문인데 다 개코시예요. 네. 일단 뭐 저희 뭐 회사 식구들 이 노래를 기획하는데 부터 그리고 음악을 알리는 데까지 고생해준 아메오컬처 식구들 그리고 채널 대신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음악을 사랑해주신 다이나믹 듀오와 채널 팬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네. 네, 가족들도 고맙고요. 네. 정말 다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 미치겠어. 아, 지금 수상 소감으로 네. 봤을 때는 거의 2017 마마 대상이시거든요. 네, 너무너무 고마워요. 좀만 더 해도 돼요? 네네, 그럼요. 저 지훈이도 고맙고 저 준호 고맙고 그렇죠 그렇죠. 네. 다 찍어 핸드폰 찍어서 다 올리세요. 그렇죠. 다 고맙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개코 씨, 그 네. 아까 우리 최자 씨는 우리 첸에게 네. 모든 영광을 첸에 돌리겠다 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. 첸 씨는 어떤 파트너였어요? 같이 작업하시면서? 일단 너무너무 음악적 이해도가 높고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사실 컬래버레이션이란 게 이렇게 뭐 서로 자기 목소리를 너무 주장하면은 좋은 음악이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.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이 음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네, 그리고 자기 빛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서로 배려하는 일단 인성이 너무 좋은 친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하기도 너무 재밌고 네, 그리고 너무 일단 노래 잘하고요. 네. 목소리 자체가 네네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사실은 노래 잘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. 그런 스타일의 음악도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저희도 작업하는 과정에 계속 많이 놀랐어요. 네, 이게 사실 이게 모니터가 이제 다 엑소, 첸 이제 나중에 잘 모니터로 함께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첸에게 영상 편지 간단하게 짧게. 네. 종대야, 니 덕에야 상도 받고 너무 좋다. 기분 좋고 서울 가서 뭐 지금은 연말이라 이제 바쁠 테니까 서울에 가서 우리 한잔 합시다. 한잔 하자. 진하게 한잔 하고 계산은. 최자가 할 거야. 계산 최자가 할 거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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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네.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네. 아니 또 뭐 아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계속 하셔도 돼요. 네. 네. 팬 여러분들께 좀 또 한마디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엑소 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셨지만 저희 팬 여러분들께도 되게 오랜만에 들려드린 노래였기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 노래가 이만큼 인기가 있었고 오늘 상도 받게 된 것 같아서 저희 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아직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다이나믹 듀오 팬 여러분들도 다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. 2017년 이제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올해 연말 계획 또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? 네, 개코치. 일단 뭐 서울에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아마 연말 공연이 뭐 저희 콘서트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뭐 많은 각종 공연들 참석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이나믹 듀오 앨범을 준비하려고요. 올해는 뭐 이렇게 협력 해서 콜라보 위주의 뭐 음원 음반들을 많이 냈는데 내년에는 저희 다이나믹 듀오 이름 걸고 앨범 내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다 하셨나요? 네. 첸 씨가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다이나믹 듀오가 네. 모든 영광을 첸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아닙니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다 듀오와 함께 했는데. 네네. 네. 그쵸. 공식 질문이 있었거든요. 우리 첸에게 네. 우리 다이나믹 듀오란 어떤 존재인지. 네. 저한테는 정말 롤모델 같은 형들이고 형
형들이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음악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부터 정말 너무 팬이었고 앞으로도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도 받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노래 기다렸다가라는 노래로 형들이 저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아 역시 뭐 야 프로는 다르시네 우리. 아 그러면 깜짝 우리 체내 그렇죠 그렇죠. 왜 방금 전에도 우리 키코 최자 씨가 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엑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첸이다. 아 감사합니다. 첸이다. 그리고 첸 씨도 우리 다이나믹 주 중에서 좋아하는 멤버를 뽑아주셔야 돼요. 제가 요즘에 되게 즐거워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. 일어나라. 제가 잡으로를 아 그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봤어요. 네, 네.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정말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일어나라 한번 일어나라로 마무리 할까요? 네. 일어나라. 재현아 보고 있지? 유지야 보고 있지?